네, 9100님이 네, 이번 마마무의 신곡이 불금에 딱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했잖아요. 마마무 언니들은 불금에 주로 뭐하고 놀아요? 쉴 때는 불금을 엄청 재미나게 즐길 것 같은데 불금에 꼭 먹어줘야 하는 음식도 하나씩 추천해주세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뭐 화사 때문이라도 예, 이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예. 그세 분도 잘 드세요? 아니면 세 분은 안 드세요? 잘 먹어요, 잘 다들. 먹어요? 네, 진짜 다 화사 잘 다잘 먹어요. 먹어요? 그러면 우리 문별 씨부터 네. 뭐 추천해요? 불금에 놀아본 적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. 불금에 예전에 연습생 때 저희 불금에 불금이다 그때 챙겨보고 불금을 챙겨본 적이 없는데 아, 왜 너무 바빠서? 일 때문에? 그냥 이제 뭔가 불금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없어진 것 하긴 같아요.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예, 뭐 우리가 불화도 될수 있고 네, 맞아요. 쉬는 날에 불교수니까 맞아요. 불교수께서 불화, 불수 불화. 네. 그러면 뭐 먹는 거 하나 추천해 줘요, 그래도. 저는 닭발. 아, 닭발. 국물 닭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제 그거랑 맛있겠다. 이제 맥주 딱한잔 하면 화끈하네. 자, 딱이더라고요. 우리 솔라. 저는 양념 꼬막이요. 좀 내공들이 느껴지는데요. 제가 꼬막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꼬막을 먹기가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막 사서.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에 양념이 아예 돼서도 이렇게 팔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별이가 사와가지고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, 와, 진짜 밥도둑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구나 싶었어요. 여기 꽤 진짜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끝나요. 끝나요. 끝나는구나. 게임 끝입니다. 자, 휘인 씨는? 저는 일단 술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요. 술이랑 뭐 육회, 육사시미 막 이런 거. 와, 너무 좋죠. 야, 보통 내고 그게 아니구나, 마마무가. 육회, 예, 너무 좋죠. 예. 육사시미? 자, 저는 화사. 불금에 보통 집순이인 분들도 있잖아요. 많죠, 근데 또. 근데 또 막 다른 걸 시키긴 애매하고 이럴 때 딱 적절한 게 있는데 미역국 라면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? 예.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컵라면으로 이제 미역국 라면인데 저는 그거 요즘 저녁마다 먹어서 살이 좀 찌긴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러면 항상 화사만의 방법 있잖아요. 그건 그냥 그대로? 거기에 뭐 넣고 이런 거 없어요? 아, 그것보다는 이제 그게 원래 물을 뜨거운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라고 하는데 저는 좀더 퍼지게 더 많이 돌리거든요. 끓이는 거. 네, 그래서 그런 식으로. 좋아요. 자, 2부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마마무와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 거예요. 와, 마마무가 정말 나오셨네요. 먹는 얘기하니까 확 느낌 오네.